대표님,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감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,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.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말씀하셨는데, 자, 공식화 현황 내려가겠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. 잠깐만요, 이쪽으로. 두분 총리 이쪽으로. 만나시는 일정 거의 조율되셨다고 했는데, 좀 언제쯤 보실까요?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정, 또 퇴행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. 입법 권력까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지금까지는 시스템까지는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,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 법과 제도,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.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표님, 혹시 그 말씀하신 대통령 선거제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위촌은 왜 참석? 문의